위성 데이터로 밝혀낸 북한 바다의 암흑선단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해주실 글로벌 피싱워치의 선임 데이터 과학자 박재윤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글로벌 피싱워치에서 선임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박재윤이라고 하고요.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아시아 지역 어업 모니터링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고 한중일,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세계의 10위안 어업 강국들이 있죠. 글로벌 피싱워치는 이 같은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나가고 있으며 이들 어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어업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북한 바다의 암흑선단을 밝혀내다라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Science Advances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영문 원본과 또 한글 번역본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에 발표된 이 논문에 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연구 배경, 또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피싱워치는 독립적인 국제 비영리 기구이며 전 세계 어업의 투명화를 통해서 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업 활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그리고 무료로 시각화하여 맵으로 보여주고 어선의 활동들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위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같은 활동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약 7만 척의 중대형 상업 어선들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모든 중대형 어선의 움직임을 추적 해서 전 세계 어획량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는 약 30만 척 어선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또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각국의 어업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를 또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싱워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전 세계 어업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업 관련 탐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또 북한 동해라는 특정한 지역에 주목한 이유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피싱워치는 인공지능 그리고 저희가 지금껏 주요 데이터로 사용 중인 AIS 선박 자동식별장치 그리고 그 외에 다중 위성 이미지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어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시험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북한 동해 수역은 인접국 간 협력 부족으로 어로 활동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고 또 정보 공유도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지역 내 전문가들이 북한 동해 수역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고 또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매년 보도되는 내용이죠. 문제는 이런 어선들이 암흑선단이라고 불리운 어선들이고 또 이들의 어로 활동 이 전체적인 어로 활동의 종합적인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암흑선단이란 선박의 위치를 송출하지 않거나 공개된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선박들을 말하며 이러한 암흑선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어선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거나 혹은 어획물들이 당국에 의해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획량의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고 또 종합적인 해양 자원 평가를 어렵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보 부족과 암흑선단의 존재 등 여러 장애물에도 암흑선단의 어로 활동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이 기술을 불법 조업에 노출되어 있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징어는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5대 수산물 중에 하나이고 북한에서도 최근 유엔 제재 전까지만 해도 세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징어를 소비하고 또 수출하는 나라이죠. 하지만 이 오징어가 단지 동아시아에만 국한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징어 수입은 2018년도 8만 톤까지 증가했으며 중국은 미국 시장에 대체 불가능한 최대 수입 국가입니다. 문제는 살오징어라고 불리는 이 어종이 2003년 이후
15년 동안 한국과 1년,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오행량이 각각 80% 그리고 82% 급감하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금칭어라고 불리는 시기도 더 길어졌으며 식당에서도 뭐더 이상 손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사이 동해 수역은 지정학적 긴장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공동의 수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또 종합적인 자원 평가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이러한 암흑선단의 어업 활동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피싱워치와 파트너 기관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북한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어업을 과학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약 1,000대에 가까운 불법 어선들이 2017, 18년 동안 주변 한국, 일본의 어획량의 버금가는 약 16만 톤 이상의 오징어를 잡아들였고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 국가의 상업 선단이 타국 수역에서 저지른 불법 조업 사례 중 역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왜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이 불법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에 따라 북한 내 수역에서 타국 선박에 의한 어뢰 활동은 현재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 어선들이 중국 농업농촌부 허가 없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했다면 이는 또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어업 활동입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에 중국 국적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중국 국적 어선이 북한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어선들이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했을 경우에도 유엔 해양법에 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번 연구로 밝혀진 북한 수역 내 어업 활동은 반박할 수 없는 불법 활동입니다. 이러한 제재와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양경찰은 매년 수백 척에 이르는 어선들이 중국 수역을 출발하여 한국 수역을 지나 북한 수역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해 왔는데요.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어선을 관측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쌍끌이 어선인데요. 길이는 약 30에서 35m 정도이며 이두 어선이 짝을 지어 둘 사이 큰 그물을 매단 후이 어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어획하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광조망이라고 불리는 어선이고, 이 어선은 어군을 유집하기 위해서 고광도 집어등을 사용하는데, 크기는 약 60m에 달하는 대형 어선입니다. 이두 가지 종류의 어선도 역시 이들이 중국에서 왔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지역에서 중국만이 이 정도 규모의 쌍끌이 어선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북한과 어업권을 매매해 왔습니다. 등광조망선은 중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어선으로 4개의 크레인과 또 수백 개의 집어등을 할수 있는 대형 구조물 등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국적의 선박들과 쉽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집어를 사용되는 이 광력에도 다른 국가 어선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위성 데이터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는 네 가지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암흑선단의 존재, 선단의 크기, 그리고 선단의 조업 활동 추정치까지 밝혀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조업 활동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여주지만 이들을 모두 융합할 때 종합적이고 보다 완전한 활동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네 가지 인공위성 기술들은 이전부터 선박 탐지에 사용되어 오던 기술들이지만 여러 년도에 걸쳐서 한 국가 수역 전체를 커버하는 규모로 암흑선단의 조업 활동을 이같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위성 데이터와 분석 기술들은 또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플래닛과 같은 위성 데이터 기업들의 참여와 또 데이터 기여가 있었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업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각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위성 광학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어선의 종류와 조업 활동을 보여줍니다. 쌍끌이 어선들의 독특한 조업 방식을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수천 개 이상의 광학 이미지에서 이들을 검출해냈습니다. 회색 타원으로 표시된 것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검출한 쌍끌이 어선들이고요. 우측 상단의 위성 레이더 이미지는 중규모 이상의 상업 어선들을 탐지해내고 날씨나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레이더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검출된 쌍끌이 어선들이고 대부분 짝을 지어 있는 이런 쌍끌이 어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야간 광학 이미지는 불빛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유인하는 어선들을 검출해내고 불빛의 밝기를 이용해서 여러 선단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등광 조망 어선은 최대 700개의 메탈 할라이드 전구를 사용하고 거의 축구 경기장 조명에 상당하는 빛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오징어 체납기 어선 같은 경우 채 100개가 넘지 않는 집어등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는 어선의 재원 정보, 그리고 위치, 동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수의 어선들만이 간헐적으로 이 신호를 발신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어선들이 중국 항구에서 출발해서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고 다시 중국 항구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이한 위성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어선을 식별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방대한 양의 이미지 자료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능력이 이번 연구의 핵심 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함으로써 각각의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2017년에는 900척 이상, 2018년에는 700척 이상의 중국발 어선들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이 선박들이 잡아들인 사로징어는 한국과 일본의 어획량을 합친 것과 비슷하며 최소 16만 톤 이상으로 값어치로 따질 경우에 최소 약 5천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한 이번 연구로는 이런 어선들이 중국 당국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혹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지 그런 어선인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또한 3천여 척의 북한 소형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북한 소형 어선들은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대규모 상업 어선단에 의해 밀려나 인접한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북한 목선들은 크기가 10에서 20m밖에 되지 않으며, 오른쪽 상업 어선 크기가 60m에 달하는 이 상업 어선들과 크기에서나 또 어획 방법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목선들, 북한 소형 목선들은 러시아 수역까지의 장거리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이 비디오를 잠시 보시면 더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들인데요. 크기는 20m, 길이는 20m인데 채 20m가 되지 않는 작은 소형 목선들이고 이들이 사용하는 집어등도 5개에서 최대 뭐 10개, 20개가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 대형 등광 조망 어선도 보실 수 있는데 이 어선들과 소형 북한 어선들과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동해 반대편 일본 해안에서는 매년 수백 척에 이르는 북한 유령 어선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발견된 어선들은 종종 표류 중에 심하게 파손되어 있거나 시신의 일부 혹은 유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200척이 넘는 유령 어선들이 발견되었고요. 또한 북한 동해안의 많은 어촌 마을들이 과부 마을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는 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소형 목선들의 수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이 불법 어선 수와 반대편 일본 해안에서 발견되는 유령 어선 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북한 수역 부근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불법으로 인해서 심각한 인권 문제도 동시에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 우리가 왜전 세계 해양에서 일어나는 불법업과 싸워야 하고 또왜 각국이 업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MBC 특집 기사를 포함해서 뉴욕 타임스, 가디언, 그리고 CNN, 르피가로 등 해외 언론과 한국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또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또 여러 언어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역 내 국가 간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상을 진단하는 과정이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요. 이런 정보와 분석 결과는 지역 내 관련 국가들이 불법 어업의 책임 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이 지역 수역에서 불법 비보호,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피싱 워치는 암흑선단을 포함한 이런 어선 모니터링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이고 또 과학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런 정부의 노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글로벌 피싱 워치는 본 연구 발표 후에 계속적으로 북한 수역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9년, 2020년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어업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거의 동일한 숫자의 불법 어선들이 비슷한 수준의 어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2020년도에도 6월 초까지 600대 이상의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모니터링 분석을 계속해서 2020년 조업 분석 결과도 글로벌 피싱 워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징어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어종들의 지속적인 어획을 보장하고 또 어업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또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모니터링 기술과 데이터 등 이런 과학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또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겠죠. 글로벌 피싱워치는 이러한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런 기술들은 각 지역 내 전문 지식과 결합돼서 전 세계 해양 중 불법으로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 환경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저희 이번 논문 한글 번역본과 또 최근 추가 분석 등 그리고 또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 영상 등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슬라이드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